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을 한양에 있던 조선시대 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함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 이야기한 대로 옥호정도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 옥호정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삼청동 기슭에 있던 집입니다. 지금은 이 집이 당연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집이 남아있으면 아주 대단했겠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그냥 어마어마하죠. 이 뒤에 산을 하나 끼고 있고, 이 왼쪽에 개울이 하나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에는 소나무가 울창하고, 또 냇물 곁에는 버드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양반들의 집이라고 하면 흔히 남산골 딸깍발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초가삼간에 초라하게 살았다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아주 큰집 짓고 잘 살았습니다. 이집 주인은 김조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이른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핵심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과 부를 다 함께 누린, 요즘으로 보면 거의 이 재벌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꽤 재벌급에 해당되는 분들의 집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신촌 봉은사의 뒤쪽에 사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 미술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가보면 정말 산 하나를 끼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대에도 그러한데 예전에도 당연히 이러했을 겁니다. 이 집을 보면 제일 꼭대기에 사진이 좀 작습니다만 여기에 유인물에 조금 작게 나오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가 일관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은 해일자, 돌관자, 돌석자, 일관, 일출을 보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바위에 이 그림과 똑같이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석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에 나오는 그 유명한 중국의 태산 그 중에서 상상봉의 이름이 일관봉입니다. 태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 일관을 가져와서 이 자신의 집 제일 꼭대기에 있는 바위에 봉우리 봉자 대신에 돌석자를 붙였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대자연을 자신의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대한 저택에서 자연을 끌어들이고 그 형편에 따라서 차차선의 방책을 동원해서 자연을 끌어들여서 이 부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가, 품위 있게 살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대신하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대신한다. 그 핵심 개념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태산을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태산의 상상봉인 일관봉을 가져와서 그 이름을 여기에 붙여서 일관숲이다. 그러니까 이 집은 태산이다. 태산의 미니어처다. 이런 개념으로 붙인 겁니다. 이 집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붉은 글씨로 여기저기에 일관석처럼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또 바위 글씨는 을해벽이라고 하는 절벽 이름을 거기에 붙여 놓았고 또 그 옆에 그 오른쪽 왼쪽에 또 바위에다가도 무엇이라고 작게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 글씨는 시입니다. 이 집의 주인인 이 김조순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집에 대해서 쓴 시를 이 벽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이 바위에 글씨를 새긴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간 땅이 후대까지 영원히 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을 겁니다. 당나라 때 이덕유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상당히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식들한테 그 유언으로 한 말이 우리 집에 나무 하나, 바위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으면 내 자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은 화수회라고 해서 종중 모임 있죠. 화수회 할 때 왜 꽃과 나무가 들어가느냐. 그 화수가 방금 이야기한 이덕유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꽃과 나무, 돌 이런 것을 절대 후손들한테 팔아먹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그것이 바로 종중의 개념으로 돼서 화수가 된 것이고 또 저기 임진강 쪽 파주에 가면 화석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바로 율곡 이이가 살던 집이고 지금 거기에 가면 바로 율곡 이이의 시가 거기 적혀 있죠. 그 화석정 할 때 화석, 꽃과 나무 역시 화수회라고 할 때 화수와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 후손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집을 길이길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바위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하단 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초가집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행랑채에 이 하인들이 이 거주하는 데고 거기로 해서 들어가면 이 문 양쪽에 한쪽에는 소나무와 또 다른 한쪽에는 회나무가 각각 문처럼 서 있습니다. 소나무는 아주 이 낙낙장송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든 절개 추사 김정희가 이야기한 새한도에서 한 해가 저물은 다음에야 소나무의 절조를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나무는 회나무입니다. 이 느티나무와 회나무는 좀 다릅니다. 괴목이라고도 하는 이 회나무는 잎이 꼭 아카시아 잎처럼 생겼고 느티나무는 잎이 둥그스름하게 생겼죠. 원래 느티나무는 엄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마을 안에는 심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 동구 밖에 늘 느티나무가 있죠. 이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동네 입구에 느티나무를 심습니다. 마을 안에는 집 안에는 느티나무가 아니라 회나무를 심습니다. 회나무도 상징이 있습니다. 이 호가 삼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그루에 회나무를 심은 집이라는 게 삼계당입니다. 왜 회나무를 세그루 심었느냐? 그 집에는 아들이 셋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나무는 정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셋이 다 재상이 되라는 뜻으로 이 회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갓집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회나무를 심고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고 그렇게 한 거죠. 이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그림이 작습니다만 이 부분에 길을 따라서 양쪽에 화분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그 화분 중에는 이 수조도 있습니다. 요즘 그 야외에 있는 한정식집 이런 데 가면 그 돌에다가 거기 연꽃을 띄워서 조경으로 쓰죠.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조금 품위가 없으면 빨간 다라이 가지고 그냥 하기도 하죠. 품위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가 않죠. 바로 그와 같이 해서 연꽃을 물 위에 띄워 놓았습니다. 연꽃도 상징이 있습니다. 송나라 주렴계라고 하는 분이 연꽃을 찬미하는 글을 지었을 때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연꽃의 줄기가 정정하고 꼿꼿하고 또 피어난 꽃은 깨끗하다.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 꽃이 고귀한 것, 바로 그것이 군자의 상징이고 또 이 지식인의 지표고 그런 의미로 연꽃을 여기에 심습니다. 이 집에는 묘하게 연못이 없습니다. 보통 집에는 연못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옆에 개울이 있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못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수조에다가 연꽃을 키운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이 화분에는 어떤 그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화분이 아니라 땅에 심은 그 풀 중에 하나가 작약입니다. 봄이 되면 작약이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피죠. 꽃의 왕은 모란이고 꽃의 재상은 작약입니다. 작약이라고 하는 것도 재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재상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꽃 심어 놓은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 옥호정이라고 하는 집 이것과 관련된 글을 보면 배롱나무, 이 목베기롱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배롱나무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죠. 배롱나무는 목베기롱, 그러니까 초본베기롱, 풀베기롱이 있고 나무베기롱이 있죠. 이 베기롱이라는 나무도 참 재미있습니다. 베기롱은 모과나무처럼 껍질이 없고 매끈매끈하죠. 그래서 원숭이도 그 나무에 올라가면 미끄러진다고 해서 원숭이 미끄러지는 나무 그런 별명도 있고 또 이 배롱나무는 부끄러움을 잘 탄다고 합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나무 이 가지 벌어진 데를 싹싹 문지르면 나무가 파르르 뜬다고 하는데 좀 어느 나무든지 다 그런 쪽인데 약간 음란한 그런 상상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끄럼나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백일홍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해서 열흘 붉은 꽃이 없죠. 그런데 백일홍은 백일 붉은 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왼쪽으로 쭉 가면 이 능쿨을 올려놓았죠.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는 페르시아에서 고대에 수입되어서 이 조선 후기에 정원의 대표적인 관상용 식물로서 이 포도능쿨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초가로 된
건물들 혹은 기와를 이어놓은 조그만 정자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자 하나하나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중국 당나라 때 시인의 시에서 구절을 따서 뭐 이 산반루, 산 중턱에 있는 누각이라든가 혹은 첩첩 구름이 있는 처분정이라든가 등등 그런 이름까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핵심은 단풍나무입니다. 이 주인 김조순의 호가 풍곤대, 풍은 단풍, 곤은 언덕입니다. 단풍나무가 있는 언덕, 이게 자신의 호고 이곳이 바로 풍곤입니다. 예전 분들 뭐 태계이황, 율곡이이 등등과 같이 호를 많이 쓰죠. 예전에는 본명이 있고 본명은 뭐 과거 시험 치른다든가 임금 앞에 나아간다든가 하는 공식적일 때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 뭐 친구라고 하면 보통 10년 앞뒤로는 다 친구입니다. 지금처럼 뭐 빠른 늦은 이런 것 없이 지금도 뭐 종가 이런 데 가면 10년 정도는 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오체를 쓰는 그런 거죠. 친구들 사이에는 다 자를 씁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식을 할 때 관혼상제라고 할 때 혼상제는 알지만 관은 지금 조금 사라진 풍속인데 관례 곧 성인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 사이에는 자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도 관례를 치르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혼례와 관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올리는 이 혼인과 이 관을 쓰는 관례가 구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관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자가 잘 없습니다. 물론 송덕봉이나 조선전기에 그런 분들은 자가 있습니다만 여성들은 자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호죠. 이 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붙이면 자호가 되는 것이고 또 남들이 호를 또 만들어서 붙여주기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호 하나 좀 가지면 괜찮습니다. 내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무슨 호를 쓰느냐 이렇게 스스로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삶을 호에 넣으면 됩니다. 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땅 이름, 예를 들면 율곡이이라고 할 때 율곡은 밤골입니다. 그 파주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밤골이니까 율곡이라고 한 겁니다. 퇴계이황이라고 할 때 퇴계는 거기 안동에 퇴계이황이 태어난 동네가 개울이 토끼 개울입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토끼라고 하지 않고 퇴끼라고 합니다. 그 개울 이름이 토끼 토자를 쓰는데 읽을 때 퇴계 퇴계 읽었는데 호로 삼을 때 토끼네라고 하면 영 폼이 안 쓰죠. 그래도 나름 철학자로서 대학자로서 명망을 날리니까 그래서 글자를 슬쩍 바꾸어서 물러날 퇴자. 그 개울은 앞으로 가는데 물러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렇게 지명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한 분은 아 우리도 호를 하자. 그래서 우아한 거 막 고상한 거 생각하다가 다른 한 분이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옛날식으로 짓자. 너는 현대 사니까 현대라고 하고 주공 아파트 사니까 주공이라고 하자. 원리는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이념을 반영합니다.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암 송시열 할 때 우자는 의리석을 우자입니다. 이 우암 송시열이 요즘 말로 똥꼬집이 굉장히 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흠을 우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남들이 요즘으로 치면 저 꼴통이라고 해서 놀리는 말로 우암 우암이라고 했는데 젊은 날에는 굉장히 싫어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흠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해서 스스로 흠을 우자를 쓴 겁니다.
보통 도덕 훈자 같으면 그 도덕이라고 할때 덕자를 붙인다든가 공경한다고 할때 경자를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붙입니다. 이 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는 공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퇴계는 개울 이름이지만 우암 같으면 우암이라고 하는 서재 이름이 우암입니다. 그래서 제 후배는 수락산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창문을 여니까 산이 쭉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글씨를 굉장히 못 쓰는데 그래서 컴퓨터로 뽑았는데 뭐라고 뽑았느냐면 연산재라고 뽑았습니다. 연은 끌어들일 연자, 매산자입니다. 내 서재는 산을 끌어들이는 집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하나 딱 붙여놓으면 좀 그럴듯하죠. 제 후배 중에 중국 학생이 귀국을 하면서 호를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완이실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말씀 중에 빙글에 웃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늘 빙글에 잘 웃기 때문에 빙글에 웃는 방 이렇게 놓으면 방에 들어갈 때 빙글에 웃는 방 이렇게 적어 놓으면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웃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말을 이런 자리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 딱 잡아서 나는 내방 이름을 이렇게 할래.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집이 풍고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여기 옥호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 이름이면서 이 정이라고 붙이면 조그만 정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자가 붙는 것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이집 전체가 옥호정입니다. 옥호라고 하는 말은 옥 항아리입니다. 백옥으로 만든 항아리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얼음을 채워 놓은 겁니다. 찬 얼음을 채워 넣은 옥항아리. 맑고 깨끗하고, 그렇죠. 맑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호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 작가인 허난설은. 난설은 난초난자에 눈설자. 써서 난초처럼, 눈처럼 살겠다. 난설은이라고 할때 흔한 마루헌자입니다. 난설은이 살던 집의 이름이 난설은입니다. 그러면 또 율곡 2의 어머니 신사임당. 사임당은 뭐냐 하면 산은 스승으로 삼는다는 뜻이고 임은 태임이라고 하는 주문왕의 어머니로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사임은 중국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을 스승으로 삼는 집, 그게 사임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호정의 주인 김조수는 권력과 부의 핵심적인 지위를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표방하는 이름은 옥호 이런 것으로 표방을 합니다. 지금 압구정동의 압구정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또 재미있죠. 이 압구라고 할때 압은 친하다는 뜻이고 구는 갈매기라는 뜻입니다. 갈매기와 친한 정자가 압구정입니다. 바로 한명회 칠삭동의로 세조를 도와서 이 권력을 잡았던 한명회 별장이 원래 여의도에 있었는데 여의도는 예전에도 그게 목장 트고 그래서 이 경치가 좋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지금 압구정동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잘못 자칫했으면 여의도에 압구정동이 있을 뻔했죠. 그런데 이 압구에서 갈매기와 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중국 고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어떤 어부가 이 바닷가에 아무런 욕심 없이 있을 때에는 갈매기가 늘 자신의 가까이 와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저 갈매기 한번 내가 잡아서 구워 먹어볼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갈매기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구라고 하는 말은 부귀 권력 그리고 사심이 없는 삶이 압구의 삶입니다.
누가 한 명에 들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표방을 늘 그렇게 합니다. 이 압구정에 붙여놓았던 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청춘에 부사직하고 청춘 젊은 시절에 종묘사직을 부는 붙들붙자 붙들었고 백수와 강호 머리 허연 노인네 돼가지고는 강호에 와서 누웠노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는 이렇게 압구라는 이미지에 맞게 부귀 권력 안 따지고 이렇게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고 노년에 산수에서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김시섭이 글자를 두 글자를 딱 바꿨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직을 붙들었다 할 때 붙들붙자를 망할 망자로 바꾸어서 젊은 시절에는 사직을 망하게 하고 백수, 노인의 머리 허연 노인네가 되어서는 산수에 누운 것이 아니라 누울 와자 대신에 오염시키다고 할 때 더럽힐 오자를 써서 산수까지 더럽힌다.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야담이 있습니다. 이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는 자연과 친하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그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하나의 처세술로도 읽힙니다. 방금 본 옥호정이 오늘날 그 삼청공원 올라가는 그 입구 쪽, 지금 주택가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던 김조순의 집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은 청풍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딘지 아마 짐작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왼쪽 뒤에 있는 것이 인왕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인왕산이고 저쪽에 있는 것이 백악입니다. 이게 백악이고 저쪽에 참 인왕산이죠. 이 사이로 지금 세금정 나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김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김조순의 쭉 올라가면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다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니까 당연히 이 집안에서는 안동에 살았겠죠. 안동에 살다가 15세기쯤에 서울로 진출을 합니다. 이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정도가 되면 지방에 근거를 두었던 이 상청 양반들이 서울로 고향을 옮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안도 죄송합니다. 서울로 이제 이주를 하는데 선산을 새로 조성을 합니다. 이 선산을 어디에 조성하느냐 하면 오늘날 그 미사리 있는 그쪽에 조성합니다. 이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6세기, 17세기에 접어들면 그 지방에 근거가 있던 이제 권력층들이 서울로 집을 옮기면서 제2의 고향을 근교에 만드는데 대체로 보면 오늘날 외곽순환도로 그 라인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라인이 한양, 도성, 대궐까지 갈 때 말을 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승용차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길이죠. 멀리 떨어지면 되지 않죠. 임금이 부르면 왜 이러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이 집안이 이제 선산은 미사리 쪽에 만들고 이제 서울집을 장만을 하는데 바로 이 서울집이 이 집입니다. 지금 위치가 인왕산 자락인데 그 돌아간 그 왕회장 집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현대회장 정주영 씨 살던 동네입니다. 지금 그 부자들 사는 집은 옛날에도 부자들이 살던 데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보면 이런 개울이 다 복개가 돼서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왼쪽에 개울이 흐르고 그 옆에 조그마한 초가로 집을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이게 태고정이라고 하는 정자입니다. 태고적 할때 태고입니다. 나는 현대인이 아니라 고대의 순박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을 표방해서 태고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네모나게 밭처럼 생긴 것이 이 못입니다. 연못을 세개 이렇게 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연못에 물을 채우고 또그 다음 못으로 내려오고 또그 다음 못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까지는 안동김 씨가 그렇게까지 세력을 뻗치기 전인데 한 집안이 명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유공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김상용이라는 분이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강화도를 수비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자 그 화약고에 불을 붙여서 자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절을 한 거죠.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약을 적을 향해서 터뜨려야지 스스로 죽는 데 써서 되느냐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순절을 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동생이 누구냐 하면 김상은입니다. 얼마 전에 병자호란 다룬 그 영화도 나오고 남한산성 그 영화에 보면 대표적인 척화파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그 핵심 인물이 바로 김상용의 동생 김상은이고 그것과 가장 반대에 있었던 최명길은 백성들을 생각해가지고 항복해야 된다. 사실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말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명분과 실리 이곳에서 답은 늘 없는 법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기와집들이 보이죠. 바로 이 집들이 조선 말기까지 안동김 씨를 상징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실경이라 하기에는 조금 관념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보면 아까 본 옥호 정도는 19세기 집이고 이것은 17세기 초반 그림입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이른바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집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두 장의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을 끼고, 개울을 끼고, 자연 자체를 자신의 집과 하나로 해놓은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 이외에도 서울의 도처에 이와 같이 아주 화려한 집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산에는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산에 밑에 살았습니다. 지금 남산 터널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그쪽에 살던 김육이란 분이 거기에 산속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제산루라고 하는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김육은 대동법을 만든 인물이고 또 이분의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안면도입니다. 이 안면도가 원래는 섬이 아니고 태안반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고려 때부터 이 외해로 배들이 다니니까 위험해 가지고 그쪽에 바다를 섬을 뚫어 가지고 섬으로 만들고 그 사이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바로 이 김육이라는 분, 이분 때에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고, 또 김육은 실학자이기도 합니다. 대동법을 뭐그 실행에 옮긴 또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학자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이분이 이제 뛰어난 경륜을 가지고 고위직을 했고, 또그 아들들은
왕실과 혼인을 하면서 이제 부귀와 권력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군사, 군권까지 이 집안에 가지게 되었으니까 막강하죠. 그 자료 이면 그 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봄이면 눈 속에 싹을 틔운 여린 쑥을 캐서 국을 끓여 먹고 못으로 샘물을 끌어와 봄물이 흐르게 하여 어린 물고기 노는 모습을 보고 산에 꽃이 피고 소쩍새가 울 때에는 지팡이 짚고 나가 벌을 따라 산골짜기를 오간다. 여름이면 삽을 메고 나가 비를 맞으면서 시냇가 밭에 약초를 심고 정원에 시원한 대나무를 가꾸어 그 그늘에서 잠을 잔다. 으스가한 골짜기에 눈처럼 떨어지는 샘물 아래 옷을 벗고 더위를 식히고 목 가득 핀 붉은 연꽃 구경을 하고 가을에는 후원에 붉게 떨어진 밤을 줍고 무릎이 잠길 만큼 가득 떨어진 낙엽을 주워서 온돌을 데우고 겨울에는 아이가 눈 속에 물을 기러 오면 돌솥에 물을 끓여 차를 마시고 눈이 그치면 하얗게 덮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처마 밑에 햇볕을 쬐는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삶이고 아까 본 옥호 정도나 혹은 이 김상용의 청풍계 집 이런 집들은 정확히 어딘지 오늘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정말 그 첩첩 산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살면 가장 좋지만 현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도 0.1%도 되지 않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마당이 있는 집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열가 재벌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마당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꾸몄는가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강세황이라는 분의 그림인데 제목이 지상편도입니다. 이 지상은 못 가가 지상입니다. 이 지상편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의 그 유명한 시인이었던 백거이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요즘으로 치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시로 적어 놓았던 겁니다. 그것을 18세기 화가인 강세황이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이겁니다. 물론 중국 백거이가 살던 집을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상상으로 그린 것이긴 하지만 이 집이 조선시대 때 꿈에 그리는 그런 집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있고 그 안에 잔치를 하는지 아주 상다리에 음식도 차려져 있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 무엇이 좀 특이한가요? 마당에 새가 있죠. 저게 학입니다. 이 학을 키웠다. 좀 특이하죠. 학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학이 날아갔더니지. 잔인하게 학 날개 쪽지를 부러뜨려가지고 날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이 그냥 가만히 놀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꼭 학무라고 해서 학춤이 있죠. 춤을 춰야 됩니다. 그럼 학이 춤을 출 리가 없죠. 조건 반사를 이용해서 뜨거운 철판에 학을 올려놓고 펄쩍펄쩍 뛰게 해서 나중에 철판이 아니더라도 나무 판자 하나 깔아주면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그 예전 사람들이 뭐 자연과 순응해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 인공이 이렇게 가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집 옆에 보면 큰 바위가 있죠.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이런 바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있죠. 중국의 고궁에 가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태호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동정호나 이런 데에서 나는 돌인데 저는 뭐 중국 고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태호석을 보고 그다지 멋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조선시대 때 중국이나 혹은 조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당을 꾸미는 조경술의 하나로 이 태호석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태호석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 연못을 크게 팠습니다. 연못에 배도 한척 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못 가에는 또 섬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태호석이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연못에 그 만들어 놓은 돌은 이건 산입니다. 산의 미니어처로 이것을 만들었고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고 호수의 미니어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 이와 같은 대자연을 끌어들이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정원의 가장 기본 모델이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린 강세황은 젊은 시절에는 조금 안산에서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다. 단원 김홍도도 가르치고 그랬죠. 그러다가 늙음하게 이제 벼슬을 해가지고 돈도 좀 모으고 합니다. 그래서 명동에 살다가 남산에 살다가 나중에 오늘날 국립박물관이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이 자신이 그린 이 그림과 비슷한 집을 자신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그림으로 쭉 그려 놓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림이 딱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림은 좀 시원찮더라고요. 자신의 집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중국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의 정원을 만듭니다. 이제 그러면 좀더 정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신윤복의 이 그림입니다. 미술사 쪽에서는 이 그림을 소년 전홍이라고 해서 젊은이가 전홍, 붉은 꽃을 오린다라고 했는데 이 제목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집은 엄청난 부잣집입니다. 우선 가운데 태호석이 있습니다. 이 태호석은 18세기 무렵에 이제 서울에 새로 수입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이 태호석입니다. 중국에서 이거 수입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는지 돈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조대왕이 세손 시절에 경복궁에 갔더니 경복궁은 그때까지도 폐허였죠. 경복궁에 갔더니 거기 화분에 이 태호석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가져와서 씻고 해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기쁨에 장편에 시를 지은 바도 있습니다. 세손조차도 이 태호석을 어마어마한 보물로 삼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태호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 부의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자하신위라고 하는 19세기 문인이 중국에 갔다가 이제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림을 하나 그리게 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돌을 수레에 싣고 자기는 걸어오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부터 이 돌을 수입해 가지고 자신의 정원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최근 그 익산 이쪽에 고고 발굴에 따르면 백제 시대 때는 이 태호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18세기 이후에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그런 정원석입니다. 이제 명품이죠.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짝퉁이 나오죠. 이 태호석이 그 워낙 비싸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짜를 만듭니다. 한지 가지고 만듭니다. 종이 가지고 이 태호석을 만들고 또 이 지식인들의 서재에는 골동품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티가 나니까. 골동품 청동기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청동기도 역시 한지 가지고 만드는데 대화와 관련해서 아주 큰 인물인 박규수의 동생 박선수가 바로 그 가짜 만드는데 굉장한 재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청동기 유물이나 혹은 태호석은 가짜인지 구분을 못했다. 그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담뱃대 문 젊은 애가 이 여성을 그 유혹을 하는데 굉장한 부잣집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과 하단에 백일홍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부끄러워하는 모습과 아까 백일홍이 부끄럼 나무라고 하는 것 그것과 또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좀 음란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태호석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그림을 그린 이 신윤복은 왜 그렸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뻔하죠. 물주가 그려달라고 해서 그린 거죠. 부잣집 우리 집을 그려달라 나는 풍류나마다 그런 뜻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부의 상징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 태호석과 백일홍입니다. 이 백일홍은 예전에는 호남 일부 지역에만 있었지 서울에는 없다가 최근에 많아진 것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백일홍도 아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이 고창 순창에 그 고향을 둔 신경준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있습니다. 흔히 뭐 호남의 3대 실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분인데 신숙주의 동생 신말주 그쪽 후손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귀례정이라고 하는 멋진 정자가 남아 있습니다. 신경준이라는 분이 식물학에 아주 뛰어나가지고 식물학에 대한 저술을 남기면서 거기에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그런 글을 하나 붙였는데 그게 중 하나가 백일홍입니다. 그 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도는 절제밖에 없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오래간다. 사람이 급하게 뛰면 숨이 가빠 자빠지고 물이 급하게 흘러내리면 볼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처럼 급하게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을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일홍을 한번 쭉 관찰을 해봤다. 처음 꽃이 폈을 때 몇 월 며칠에 폈는지 그리고 마지막 꽃이 폈을 때 언제까지 폈는지 쭉 보니까 대략 한 석 달 거의 넉 달 정도 꽃이 피더라. 그런데 이 백일홍이라는 꽃이 화무 11홍이 아니라 100일 필 수 있는 원리를 가만히 봤더니 첫째 백일홍은 꽃잎이 조그마하다. 모란이나 작약 이런 것은 꽃잎이 굉장히 큰데 이 백일홍은 작게 피운다. 작기 때문에 오래간다. 둘째,
다른 꽃들은 꽃이 필때 일제히 동시에 펴버리죠. 매화가 필 때도 그렇고 벚꽃도 필때온 나무에 꽃잎이 동시에 확 하고 피었다가 며칠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백일홍은 한꺼번에 피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석 달에 나누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100일 동안 있을 수 있다. 백일홍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가늘고 오래 살자. 그것은 자기 통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준이라는 분의 글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영산홍이라는 꽃, 봄이 되면 아주 예쁘죠. 빨갛게 피죠. 그것은 원래 일본에서 들여온 꽃입니다. 연산군 때 대규모로 꽃을 수입하고 그때 영산홍이 들어오는데 연산군이 좋아했다고 해서 연산홍, 영산이 아니라 영산은 산을 의리비치게 하는 붉은 꽃이라는 뜻인데 연산군이 좋아한다고 해서 연산홍이라고도 하던 그런 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영산홍을 대규모로 수입해서 전라도 해안에 도착했을 때이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이 쫓겨났고 그것 때문에 서울로 못 가고 영산홍이 주로 전라도 지역에 조선 전기에는 퍼져 있다가 차츰차츰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와 함께 영산홍은 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질 때는 너무 추하다는 겁니다. 영산홍 질때 어떻게 지는지 기억이 나시는가요? 영산홍 질 때는 꽃잎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채로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노추죠, 그게. 그래서 신경준은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게 피었다가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데 영산홍 이 예쁜 꽃이 떠날 줄을 모른다. 또 그런 인문학적 성찰도 합니다. 이 조선시대 꽃을 심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노리고 싶은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강희안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한가하실 때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서 옛날 그림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미난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희안이라는 분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강희안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이 세종대왕이 강희안의 이모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 인물입니다. 이분이 쓴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책은 이 동아시아 어디 내어놓아도 빠지지 않는 이 원예학 혹은 분재학의 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화소록에는 18종의 꽃나무들을 화분에 담아서 어떻게 키우는지 그것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나무들이 있느냐 하면 소나무, 그리고 누운 향나무라고 해서 고산지대에서 누워서 구불구불 크는 그런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 대나무,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참 어려운 그 화분에 키우는 것들이 석류, 석류를 화분에 키웁니다. 그리고 국화, 매화, 그리고 귤도 서울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치자 등등 가전 종류의 식물을 화분에 담아서 재배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이 강희안의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식물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식물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인문학적 성찰도 또 함께 해놓은 책인데 실제 이 사람의 집에 그 양화소록에 나와 있는 그런 화분에 키우는 꽃들이
실제 그의 집에 또다 있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상당히 중국풍으로 그려진 그림 같습니다. 애도 조선 사람 같지 않고 중국 사람 같죠. 그 제일 왼편에는 대나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아주 기괴하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도 화분에 키웁니다. 아까 본 그 신윤복의 그림에 보이는 바위는 태오석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수입한 바위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최고로 명품으로 알려져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돌은 침향석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침향, 지금 약자로도 쓰는 거죠. 이 침향석이라고 하는 돌은 이 마치 소나무 결 같은 그런 나무결이 있는 돌이고, 또 그 안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화분에 올려 놓으면 물을 꼭대기까지 빨아 올립니다. 이 화분에 키우는 돌이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물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물을 빨아들여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지금 석부작이라고 해서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돌에다가 꽃 이렇게 막 붙여 심고 하죠. 그런 기술들이 이때 이미 다 있던 것들입니다. 이 침향석이라고 하는 돌에다가 물이 꼭대기까지 올라오니까 거기에 이끼도 붙이고, 그리고 꽃도 거기에 키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침향석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명품이니까 조선 초기에 이미 바닥이 나버립니다. 개성 외곽에서만 났던 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짝퉁이 필요하겠죠. 그 짝퉁으로 구한 것이 제주도 가면 나오는 수포석이라고 하는 그 용암, 구멍 뻥뻥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서울로 싣고 와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정원에 올려놓고, 지금 서울에서는 그걸 못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못하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을 주면 위에까지 올라오고 거기에 꽃나무를 심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돌은 참 멋진데 물을 뿜지 못하면 나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인공을 가미해야 됩니다. 그 기술력을 어떻게 발휘한 것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거기에 실 같은 구멍을 다 파가지고 물이 올라오게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예쁜 돌 보면 참 예쁜데 슬쩍 하나 가방에 숨겨서 집에 가져오면 폼이 안 나죠. 물기가 말라버리면 문양이 없죠. 그러니까 물에 늘 담궈 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괴석도 그러한 겁니다. 그 뒤쪽에 있는 나무가 매화나무입니다. 그 매화를 꺾어서 화병에 담는다고 해서 제목이 절매, 매화를 꺾어서 병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아래에 보면 화분이 여러 개가 있죠. 그 화분, 제일 큰 화분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흔히 일본은 인공을 가미해 가지고 왜곡된 형태로 화분에 원예를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훨씬 기술이 앞섰습니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소나무 이런 것들을 이 화분에 키우는 기술이 이 시기에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담만 보더라도 이 집이 얼마만큼 부잣집인지는 아마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잣집에는 기본적으로 화분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 걸 먼저 하나 보면 이걸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침향석입니다. 제가 그 이 침향석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국내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꼭 일본에 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본에 있는 대선원이라고 하는 교토에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이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여기가 그 일본의
차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리큐가 처음으로 이 그 살던 집이 바로 이 선원입니다. 몇 년 전에 리큐에게 물어봐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선 백자 그리고 여성 두 존재를 두고 도요토미하고 리큐가 암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대선은 여기에 저 뒤에 있는 것은 침향석이 아니고 앞쪽에 있는 것이 침향석입니다. 일본 정원에 가보면 대체로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저 뒤쪽에 나무를 돌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보입니다. 이 형체가 불분명한데 원래는 바위가 셋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삼신산이 됩니다. 산을 세 개를 세워놓고 그것을 신화에 나오는 삼신산이다. 그렇게 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큰 것과 진짜를 대신하는 그 방식입니다. 아마 원래 리큐가 살 때는 여기에 물이 흘렀을 겁니다. 주위에 가산이 있는데 저것을 석가산이라고 합니다. 석가산은 물이 있지 않으면 그건 석가산이 아닙니다. 이 조선 초기에 이 석가산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남산에 살던 최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정원에는 이 연못을 크게 파고 보통 돌을 못가에다가 둡니다. 아까 강세왕이 그린 그림에도 못가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수가 고안한 이 못에 있는 바위는 이 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가 있어야 됩니다. 석가산에는. 그래서 보통은 산자락 쪽에서 물이 꼭대기로 해서 중간으로 뭐 대략 아주 잘 만든 것 같으면 한 이 정도에서 물이 갑자기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폭포로 쏟아져 내려야지만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옛날 기록에 나오는 그런 명품 석가산은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폭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기 나무는 몇 그루 있는데 꽃나무 이런 것들이 쫙 자라고 있어야지만 진짜 석가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안개가 쫙 끼면 더 진짜 같겠죠. 그래서 누구 시켜서 뜨뜻한 물을 저기 쫙 뿜어놓습니다. 그러면 안개처럼 되는 거죠. 중국에는 화학약품 같은 그런 것도 뿌려서 안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채수는 한 수를 더 떠가지고 파이프를 이용했습니다. 대나무로 파이프를 이용해서 물을 저 뒤쪽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연못 밑으로 연결해서 저 꼭대기에 딱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기했겠죠. 이 못가에서 폭포가 되는 것은 원리가 분명한데 섬에서 폭포가 내려오니까 아주 대단했겠죠. 그렇게 이제 연못과 석가산을 만들었습니다. 부잣집들 이야기죠. 이 석가산을 이와 같이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나무가 침향석인데 아마 이게 도요토미나 이런 사람이 조선에 이 귀한 침향석을 들고 가서 여기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있는 것이 침향석인데 원래 침향석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삐죽삐죽 기구란 산의 모양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일본화가 되면서 잘라가지고 그 위에 꽃병 놓는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침향석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을 빨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밑이 이렇게 모래가 깔려 있으면 안 되고 물이 흘러야 됩니다. 당연히 저쪽 삼신산에서부터 물이 원래는 흘러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갔을 겁니다. 거기에 침향석을 두면 물이 위에 올라오고 거기에 꽃을 심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대선원이 일본에서 가레이 산수라고 해서 일본 정원 모래 깔아놓은 것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마 일본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이야기지만 원래 가레이 산수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지 좀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초가 엄청 많이 생기겠죠. 종갓집이라든가 절간에 가면 마당은 철저하게 잡초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당에 풀이 없어야지 대류 현상에 의해서 통풍이 잘 되고 여름에 시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마당에 풀이 있으면 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간에 보면 잡초가 절대 안 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잡초 뽑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래 깔아 놓으면 쑥 썰어 버리면 잡초 다 없어지죠. 아마 그 사람들이 기절할 이야기겠지만 가래유산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물이 흘렀어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그이 가짜 산과 가짜 물을 넣는 것, 이게 바로 정원술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연못을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석조나 이런 데 연꽃을 심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고급 작전을 썼습니다. 지금도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항아리 큰 독을 두개 땅에 묻고 그 입구 쪽을 흙으로 살살 덮은 다음에 거기에 풀을 쭉 심어가지고 거기에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줄 모르게 한 다음에 물 채우고 거기에 연꽃을 심습니다. 그러면 작은 쌍둥이 연못이 딱 되는 거죠. 성정원, 조선시대 때 성정원에 근무하던 관리가 여름에 피곤하고 그럴 때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피서의 상징입니다. 연꽃을 보면서 피서를 하는데 피서를 하려니까 성정원이 마당도 좁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와 같이 이제 독 가지고 연못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종암동에 살던 오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주옷인데 그 집안에서 이 만든 정원 이야기를 보면 와, 이 종암동이 이런 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쯤에 종암동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다 소나무 숲이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첩첩산중에 가까운 데가 종암동이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 해주오씨가 살았는데 거기에서 쓰는 글이 아주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찾기 힘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연못을 파고 연못에 배를 조그마한 배를 만들어서 띄우고 거기에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을 배에 띄우면 배가 연못을 따라 뱅글뱅글 돌다가 연못 가에 닿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술 한잔 탁 하면 현실에서는 갈수 없는 중국 강남 땅을 상상으로 즐기는 방식, 그게 정원의 핵심입니다. 이 조경하는 친구한테 한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에도 그 제가 한옥 아주 그 창의적인 한옥 심사하는 일을 맡으면서 한 곳에 갔는데 분당에 갔는데 겉에서 보니까 이게 왜 한옥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콘크리트 양옥입니다. 그런데 2층으로 딱 들어가니까 정말 기절할 정도였어요. 문을 딱 열고 가니까 연못이 나오는 거예요. 집 안에 연못을 파놓고 거기에 天마루를 놓고 天마루 안에 방을 두고 이 한지를 붙인 창을 거기 탁 붙여놓는데 집안에 연못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 연못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되는 걸딱 해가고 거기에 물고기 키우고 텐마루에서 차한 잔을 먹는다. 보통 한옥은 껍질을 한옥으로 하는데 그분은 자신이 사는 곳을 한옥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지금 그 고급 아파트 이런 데가 보면 베란다 쪽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잘 만들면 이것저것 될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강희안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그림의 마당에 소나무 화분던 화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호 정도 처음에 보면 거기에도 화분을 늘 배열을 해 놓습니다. 이 사대부 집안에는 화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집이 명동에 있었는데 그 화분이 18종류의 국화만 하더라도 18종이 되는 국화를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또 그것 이외에 동백이던 가진 종류의 식물들을 화분에 남아서 키워서 마당을 쭉 정렬을 합니다. 한옥 마을에 가보면 그 담벼락 밑에 계단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화오라고 해서 그게 꽃계단입니다. 꽃을 거기에 심는 것이 아니라 화분을 거기에 착착착착 올려놓습니다. 화분을 올려놓는 것도 그냥 대충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배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꽃은 동쪽에, 어떤 꽃은 서쪽에, 그 밑에 있는 땅에 심는 나무는, 오동나무는 서쪽에 심어서 달을 바라보게 하고, 동쪽에 달이 뜨면 오동나무에 달이 비치도록 하고, 매화나무는 물가에 심고, 목련은 또 물가에 어디 심고, 다 종류를 어디에 심고 이런 것들을 예전 글에 양화소록이라든가 하는 그런 책에 그런 마당을 꾸미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해놓았습니다. 다시 김홍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림입니다. 프랑스 파리 김해 박물관에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뭐그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그런 거 보시느라고 김해 박물관은 아마 별로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 김해 박물관이 상당히 볼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관이 있어서 한국 이 미술품들도 많고 파리 근교에 가까이에서 좀갈 만한 데가 김해 박물관하고 그리고 공항 가는 쪽에 고성이 하나 있는데 그런 성들도 참 예쁩니다.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와 가지고 강화도에 있던 왕실 책들을 약탈을 해갔습니다. 국가에서 책을 보관할 때 대궐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4대 사고를 만들어서 분산 배치를 하는 것처럼 왕실 자료 중에 최고로 좋은 것들은 강화도에 둡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그것을 왕창 그냥 이 프랑스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파리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이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 한국에 반환해서 가져가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면 끝이다. 차라리 여기에 고성 하나 사가지고 거기 상설 전시를 하면 훨씬 더전 세계인들이 볼수 있지 않느냐. 그게 가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 쓰면 우리는 귀국을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참좀 짧은 생각 같아요. 신안 앞바다에서 청자 접시 수천 개가 나왔죠. 박물관 수장고에 그거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냥 외국에 하나씩 쭉 주면 오히려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게 좋죠. 외국의 박물관 가보면 그 진열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10세기 도자기, 11세기 도자기 해서 세기별로 도자기를 쫙 해놓습니다. 그러면 12세기쯤에 딱 가보면 고려 청자가 왜 좋은지 박물관에 가서 딱 보면 저절로 아, 이게 이 시대에 세계 최고의 명품은 고려 청자였구나. 눈으로 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박물관에 그런 식으로 진열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거니까 가져와서 우리 창고에 그냥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이제 거기에 있는데, 김홍도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홍도 그림은 아니라고 합니다. 화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김홍도가 그렸든 안 그렸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로서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그 양반들 지금 게임하고 있죠.
이게 성경도 놀이입니다. 이 애들 블루마벨 같은 경우는 주사위 던져서 여행하는 거죠. 이건 주사위 던져서 표사를 하고 주사위 잘못 굴리면 잘려가지고 좌천당하고 유배가고 그거 가지고 노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비둘기가 있죠. 마당에 비둘기가 있는 것도 우연히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키우는 비둘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합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발합은 비둘기를 한자로 발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은 경전입니다. 저 시시한 비둘기에 경전이라는 경자를 붙였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발합경이라는 데 있는 비둘기 종수를 보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 비둘기 취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조선 초기에 오키나와에서 비둘기 그 곡물로 받아서 키우고 또이 시기 한양의 모습을 그린 그림에는 꼭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들입니다. 꽃비둘기 종류들 해서 비둘기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자연 상태의 비둘기가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이 주인이 비둘기를 좋아해가지고 비둘기를 집에 키웁니다. 그 뒤쪽에 보면 화분에 돌이 꽂혀 있죠. 이게 이제 괴석이라고도 하는 바위들입니다. 화분에 꼭 이렇게 돌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최고로 좋은 것은 침양석인데 그게 없으면 그냥 수포석이라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쪽에 국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란 국화, 빨간 국화 이렇게 있죠. 조선은 국화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쓴 시에 보면 국화의 품종이 164가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국화까지 수입이 됩니다. 서울에 국화 꽃을 팔러 다니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꽃을 사발만큼 큰 국화꽃도 만들고 손톱처럼 조그만 국화꽃도 만들고 색깔을 까만 국화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까만 국화 보신 적 없죠? 까만 국화도 만들고 여기에는 화분에 노란 꽃과 붉은 꽃만 있는데 기본적으로 붉은 것, 노란 것, 흰 것, 이게 3종이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색깔이 한 화분에서 한그 뜰기에서 동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삼색국, 심지어 다섯 가지 색깔이 나와서 오색국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삼색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화 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빨갛게 피었다가 그다음 분홍색으로 됐다가 그다음 하얗게 변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필 때부터 세 종류의 꽃이 피도록 접을 그렇게 붙여서 만든 그런 국화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국화의 품종이 많았습니다. 국화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오상고절이라고 해서 서리를 이긴다는 그것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국화는 서리가 내리고 나서 그때 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화는 사양지심이 있는 꽃이다.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꽃이다. 왜냐? 다른 꽃들은 봄날 서로 경쟁해서 꽃을 피우는데 국화는 그래, 너희들 다 펴라. 하고 나서 다른 꽃들 다 피었다가 죽을 때 느지막히 그제서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꽃이 국화다. 그래서 또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만성에 해당되는 것이 이 국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국화는 노란색 국화가 정색인데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 있습니다. 중국 사극 보면 황제들이 노란 옷을 입죠. 왜냐? 방위로 따질 때 검은색은 북쪽, 빨간색은 남쪽,
파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입니다. 가운데가 황색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화이기 때문에 황제는 세계의 중심이다 해서 노란 옷을 입습니다. 중국의 황실에서 만든 책들은 다 표지를 노란 비단을 씁니다. 우리나라 임금은 노란 비단을 쓰질 못합니다. 노란 옷을 입질 못합니다.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실 책들은 다 푸른색 계열의 비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되면 그때 황제국이 되고 그때 나온 책들은 표지를 노란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화라고 하는 것이 색깔 자체가 중정, 치우침이 없는 불편부당의 빛이라고 해서 정조 때 과거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노란 국화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바로 파당을 짓지 말고 당파심을 갖지 말고 공정한 마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화는 음식입니다. 봄이 되면 국화의 여린 순을 가지고 나물을 해먹는데 그것을 황화채라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아주 맛있다고 특히 의주에서 만든 국화나물이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국화의 잎과 순을 줄기를 꺾어 넣어서 매운탕 끓일 때 국화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물론 그 국화는 다 감국입니다. 이와 같은 완상용 국화가 아니라 조그마한 국화, 국화차를 만들어 먹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국화 꽃잎을 따서 국화차를 끓이고 또 국화 전을 부쳐서 화전으로 먹고 술을 담고 그렇게 하죠. 이 국화주는 지금은 뭐 국화를 그냥 술에 막 부어 넣는 것 같은데 옛날 만드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명주에다가 감국을 싸가지고 술 위에 이렇게 띄워 놓더라고요. 그 향이 데일 정도로 하고 그리고 차도 지금하고 좀 다른데 국화 잎을 따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말립니다. 말리면 그게 그 딱 말리겠죠. 꽃잎 하나하나가. 그걸 잘 보관했다가 겨울에 거기에 밀가루, 쌀가루를 조금 묻혀가지고 물에 적셔서 살짝 튀긴 다음에 그것을 차에 띄워서 먹습니다. 굉장히 세련됐죠.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화는 장수의 상징입니다. 불면증 있는 사람에게 감국 그 꽃잎을 베갯잎으로 쓰면 불면증에 좋다고 하고 또 이 국화 그 꽃이 있는 데에서 나오는 샘물은 그 샘물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는 그죠. 그래서 이 국화가 종류도 다양하거니와 이 조선시대 때 가장 인기 있는 꽃이 바로 국화였습니다. 흔히 사군자라고 해서 매란 국죽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1순위, 2순위는 매화와 국화고 대나무는 사실은 그렇게 안 친 것 같아요. 그리고 난초, 난초가 제일 허황한 겁니다. 조선에서는 난초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러죠. 그거는 난초가 아니고 난화입니다. 난초와 난화가 다른데 그 구론에 그 글에 보면 난초를 허리에 찬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난초를 어떻게 허리에 찰까요? 바로 무명주머니, 비단주머니에 난초 잎을 잘라가지고 차고 다니는 겁니다. 향수입니다. 지금 우리 난초라고 하는 것에 향이 나나요? 꽃이 펴도 향이 안 나는데 진짜 난초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잎이 이렇게 바로 바닥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대궁이 있고 대궁에서부터 난초가 잎이 이렇게 돋습니다. 그건 줄기와 잎 자체에 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인들이 중국에 가면 이 난초 구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백이면 백 다 가짜 사옵니다. 맹문동 사옵니다. 맹문동하고 그 줄, 뿌리가 거의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맹문동과 진짜 난초를 뭐 구분하는 법,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보면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매화, 국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그림도 강세황이 그린 그림인데 무한경루 청공지도라는 건데 그림이 좀 잘렸네요. 무한경이라는 것은 끝없는 경치를 보여주는 누각에서 맑은 운치를 제공하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책상 위에 책과 벼루, 붓,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등 긁는 겁니다. 여의. 그리고 제일 왼쪽에 탁자 위에 화분에 돌을 하나 심고 거기에 꽃을 하나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매화입니다. 근데 어떻게 매화인 줄 아느냐? 방 안에 키우는 것은 매화밖에 없습니다. 그 국화가 참 예뻐가지고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 며칠 있으면 다시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 상인한테 물어봤더니 국화는 바람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안 됩니다. 실내에서 되는 것들이 아주 극소수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매화입니다. 이 18세기 인물인 정동유라는 사람, 정극순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력은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참 문제다. 실제 조선시대 때 바늘을 못 만들어서 수입을 했고 종로통에 1등 상품은 중국제, 2등 상품은 중국제 짝퉁, 3등은 일제. 그렇게 됐습니다.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왜 그런가? 사치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진단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치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고급을 만드는데 너무 건검절약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급 제품을 쓰질 않으니까 겉으로 대놓고 안 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서 수입을 하니까 기술력은 떨어지고 돈은 나가고 지금 명품 현실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일제라 그러면 이미 그때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사온 그 노세다 그러면 막 몇백 냥을 주고 살려고 줄을 쓰고 그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도 그랬습니다. 꽃도 일본 꽃이 좋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꽃은 역시 남쪽으로 가야지만 원래 더 예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화 키우는 기술은 세계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매화 키우는 기술이 뛰어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설중매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술 이름 설중매가 있지만 딱 그 느낌을 보면 눈이 펑펑 내리는데 매화가 꽃을 쫙 피우고 멋있겠죠. 그러나 그건 이상기후일 때만 가능한 거고 정상적인 날씨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음력 설 전에 매화가 다 피죠. 중국도 남방에 가면 꽃이 다 핍니다. 그런데 중국 문학 작품 보면 눈 속에 매화를 보느니 마느니 하는데 조선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기술력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지에 있는 매화, 즉 광양에 가면 매화 마을에 가면 매화 꽃 필 때 사람 많이 가는데 그 매화 보면 정말 품위가 없죠. 쭉쭉 뻗기만 하고 이 매화는 멋이 어디에 있냐면 꾸불꾸불한데 거기에 멋이 있습니다. 근데 매화가 자생하는 매화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산속에 다니다가 보고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가 돌에 눌려가지고 이상하게 기형으로 된 것을 캐가지고 화분에 심고 그것을 매화나무에 접을 붙여서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실제 몸통은 다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고 끝만 매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 안에 가지고 가서 감실을 만듭니다. 비단이나 혹은 종이를 가지고 감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난로를 화로를 또 갖다가 뜨끈뜨끈하게 해줍니다. 조선 집들 거름이 얼마나 많아요. 매화는 깨끗해야 매화인데 거름 묻으면 헛방이죠. 그래서 매화 감실을 만들고 외풍이 심하니까 매화가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얼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로를 옆에 두고 떳떳한 물을 부어줍니다. 그럼 매화가 속고
범행가하고 꽃을 피우죠. 말은 이렇게 쉬운데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홍도가 그림을 이 백량인가의 그 그림을 팔았는데 백량은 대략 현 요즘 쌀값 시세로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됩니다. 그 중에 그 80량은 매화 화분을 사고 20량 가지고 쌀 사고 고기 사고 해서 매화 구경하는 파티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화가 꽃을 피웠다 그러면 자랑을 해야 되겠죠. 혼자 보기 아깝죠. 그러면 파티를 합니다. 이 파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무에 눈이 덮여가지고 있죠. 눈이 펑펑 내리는데 화분에 매화를 놓고 이제 사람들 불러서 놉니다. 그런데 매화를 피우기 위해서는 난로를, 화로를 피우는데 화로 불만 있으면 아깝죠. 고기 구워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국화를, 매화를 구경할 때는 꼭 이 화로에 고기 구워 먹는 행사를 함께 합니다. 그것을 천립위라든가 여러 가지 매화 뭐 음이라고도 하고 난로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묘사한 것을 보면 지금 소뚜껑 삼겹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간 모양으로 생긴 것을 엎어가지고 거기에 고기를 구워서 먹고 고기 먹으면 냉면도 먹어야 되죠. 냉면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술 한잔하고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매화로서는 수치죠. 이 고기를 해야 될 매화가 고기 냄새 진동하는 거기에 찌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걸 비판하는 글들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매화를 구경할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지만 옛날 사람들은 매화를 보는 기술 자체가 대단합니다. 아까 매화 감시를 만든다고 했죠. 하얀 종이로 매화 감시를 만들고 그 구멍을 운모로 딱 막습니다. 유리를 통해서 안을 보게 그리고 그 안쪽에 촛불을 밝혀 놓습니다. 촛불도 그냥 밝히는 게 아니고 사발에다가 사발을 운목에 두면 한 시간 있으면 완전히 얼지 않고 사발 표면 쪽에 있는 것만 얼죠. 그러면 물을 부어버리면 얼음 그릇이 됩니다. 얼음 그릇을 그 매화 감실에 넣고 촛불을 탁 밝혀가지고 그것을 조명으로 해가지고 매화 구경을 합니다. 운치가 있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매화 구경을 또 어떻게 하느냐? 매화 화분을 여기에 둡니다. 국화도 그렇게 합니다. 국화나 이런 꽃을 여기에 두는데 하나는 이 불에서 가까운 쪽, 하나는 몇 개는 먼 쪽에 둡니다. 여기에 이제 국화나 매화가 벽에 쫙 비치겠죠. 이 벽에 가까운 것은 진하고 덕에서 먼 것은 흐리고 그러면 그 한편이 수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꽃 그림자를 보는 거죠. 예전 사람들이 꽃을 즐기는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웰빙이 되는 겁니다. 이상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첫째는 벌렬가, 재벌가가 자연을 즐기는 법. 산과 겨울을 통째로 차지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마당에다가 연못을 파고 연못을 못 파면 항아리라 단지라도 묻어가지고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산을 대신할 수 있는 돌을 쌓아서 인공의 산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산수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화분을 매화라든가 그런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방 안에서도 자연을 즐기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렵죠. 대부분 다 아파트 사는데 단독주택 살아도 마당이 좁아서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할 것의 마지막입니다. 이 옛말에 와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는 누울 와자, 유는 놀유 자입니다.
누워서 논다는 뜻입니다. 논다는 것은 여행입니다. 누워서 여행 간다는 것이 와유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이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에 여행을 쭉 다니면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다가 노년에 다리힘 빠져서 못 갈 때 그때 그 그림을 보고 즐기겠노라 하는 게 와유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여행 갔다 오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것 한가할 때 보면서 맞아 내가 저기에 갔지. 특히 코로나 시대 때 뭐 EBS에서 하는 여행 프로그램 재방송 여러 번 해도 인기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와유죠.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같은 경우도 제일 후회되는 것은 그 사진에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에 떠올랐던 생각을 한두 줄이라도 쓰고 심지어 장소가 어딘지도 몰라서 헤매니까 날짜와 장소 거기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한두 줄로 써놓으면 지금은 다 뭐 인터넷 컴퓨터에 보관을 하니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장 정도는 종이에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간략하게 한두 줄 정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호 이익이라는 그 실학자가 쓴 글 중에 와유첩이라고 하는 화첩에다가 쓴 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은 꿈을 꾸지 않는다. 이 장애자를 비하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선천적인 맹인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본 것이 없으면 꿈을 꿀 수가 없겠죠. 와유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려고 하면 매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매개가 옛날에는 그림이고 지금은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하나 더 하는 것이 바로 글입니다. 아까 제가 서재에 자신이 좋아하는 글귀를 따가지고 서재 이름을 해보라고 했는데 연산재, 산을 끌어들이는 서재 그러면 그것이 자체가 자연을 자신의 방 안에 끌어들이는 방법이죠. 이 버킷리스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허균,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하는 허균이 화가인 이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림 요청합니다. 이러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다오. 내용은 그 13면, 14면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싶은 집 설계도를 설명을 해주고 그걸 그려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멋진 전원주택 하나 가지면 좋겠지만 못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글로 쓰면 되는 거죠. 조선 후기에 홍길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 제목이 숙수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숙은 누구 숙자? 그 제목 이름은 뭐냐면 누가 나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인가? 그게 책 이름입니다. 책이 새 책인가 내 책으로 방대한 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작은 도시 정도입니다. 병원은 어디에 어떻게 만들고 도서관은 어떻게 만들고 정원은 어떻게 만들고 논밭은 어떻게 두고 자기가 살고 싶은 것을 쫙 세 권의 책으로 써서 설계까지 쫙 다 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죠. 장훈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청풍계 거기 그 청운동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도서관 사서 정도의 낮은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호가 이엄인데 지금 그 청운동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이엄이라고 하는 조그만 찻집이 있습니다. 혹시 그
가다가 보면 글자가 되게 웃깁니다. 마리어 이자에 거칠 이자. 그럼 음자는 이렇게 해서 삼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특이한 이름의 집을 보면 아, 그 사람이 바로 장훈이라는 사람이구나. 바로 장훈의 집이 이름이 이음입니다. 이 장훈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니까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평생지라고 하는 글에 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책들, 당시 중국에서 막 수백 권짜리 거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사죠. 자기 서재를 상상으로 무슨 책 무슨 책 서재에 쫙 꽂아놓고 마당에는 어떤 꽃 어떤 나무 심어둔다. 골동품은 어떠한 것들을 구비한다. 쫙 해서 설계를 해놓습니다. 읽어보면 흐뭇하죠.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어도. 그리고 또 함해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은 적실함자 바다해자입니다. 이 신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집이 함해당입니다. 왜 함해당이냐? 이 사람이 부산 태종대 가가지고 모른대인데 막 그 옆이죠. 바다에 동네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왔더니 답답하죠. 어떻게 하느냐? 서재 이름을 함해당이라고 해버립니다. 바닷물로 적셔주는 집. 눈을 감으면 벽에, 벽이 바다로 쫙 변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돈 한 푼도 안 들죠. 그래서 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 글들을 읽고 좋은 글귀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 집의 이름으로 삼아서 붙여놓으면 그게 내 별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운치 있는 삶이 되겠죠.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